네, 감사합니다. 어, 어, 저기 우리 저기 아, 그 집사님 서명하는 거다서명하셔서 어, 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집사님들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그 먼지를 일으키는 게그 뜻입니다. 먼지를 언제 일으켜? 일할 때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일꾼,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슴살이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이 있는 거는 섬기는 거라잖아요 그죠? 뭐니+ 뭐니 해도 섬김이라고 돌김도 아니고 막김도 아니고 그죠 섬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먼지 일으켜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 어, 지사님들을 앞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는 그 그렇죠?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요 뒤에서 이렇게 안 따라주면 그죠 지사님들 그죠 예 네, 그래서 앞에서 뭐 이렇게 으쌰+ 으쌰 하면 뒤에 서도 으쌰+ 으쌰 해서. 그죠? 그냥 잘 따라가는. 그죠? 그거 하, 는데 저도 이제 목회 생활 23년 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어부 어른들은 없지만. 그죠? 자기 거는 굉장히 중요시이고 남의 거는 별로 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인도하려면 다 참여하라 그러고 남이 인도하는 것은 별로 참여 안 하는 거. 그죠?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laughs> 그죠? 자기 거도 추천해서 오라 그러고, 남들도 하면은 으쌰으쌰 해주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다 같이 이렇게 가게 하는 거.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요. 그게. 그게, 그그 공동체라는 게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야, 우리 축구하자! 그러면 쫙 하고, 그죠? 야구하자! 그러면 와! 야구하고,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 순서도, 그죠? 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네 하고 그 일주 동안 인터넷 연락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예예 그저 저 예배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구글 때려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아주 그냥 그면 그대로 써 오셔서 그저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예 괜찮아요 우리도 다 써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죠? 근데 뭐 가, 바꿀 건 바꾸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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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침례교회 어디 어디가 이게 그거 <laughs> 맞니까그그거카피한거 확실하게 들통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한번 읽어 두 번, 세번 읽어 보시고 전익교회 바꿀 건 바꾸고 그죠? 예, 목사님 이름도 딴 사람 목사님 되지 말고 바꾸냐. 예, 그러다가 오늘 쫓겨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나니까. 그죠? 기도 순서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 활동적인 그죠? 그런 우리 전익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48편부터 150편 하는 건데 이제 저가 이제 이 시편 한게 1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게 길게 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 이번 달까지 제가 이제 끝나고 다음 주는 이상호 사님께서 설계하시고 6월 달은 첫 번째 6월 달은 졸업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합동 예배.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6월달부터 그죠? 6월달 두 번째부터 제가 베드로 전설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편은 15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노래라고도 할수 있는 거고 시라고도 할수 있는 건데 150개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다섯 편에 아주 이게 특별한 게 세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 다섯 편의 세트는 그 파이널 할렐 마지막 찬양 그죠 최종 할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마지막 다섯 편의 시작하고 끝에가 그죠 그니까 146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가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끝나고 148편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그게 다섯 개가 있어요, 그죠? 그면은 처음 마지막 두번 일어나는 거죠. 그면이 곱하기 오하면 열이잖아요, 열, 그죠? 열이라는 숫자 의미 의미가 그 퍼펙트한 온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걸 다 통틀어 볼때 아, 이 모든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구나.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뭔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따지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요, 왜요, 왜요가 아니라, 왜요는 1번 답요고 그죠? 왜요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계속 하시고 계시구나. 하실 거구나. 아는 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그래서 정말 여기 시편이 끝날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식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온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이 찬양의 뜻이 뭐냐면, 따뜻하게 찬성이나, 그죠. 감탄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께... 존경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저 하나님 그분께 칭찬하다니까 좀 우리가 더 높여서 믿는거 같죠 그러니까 이이게 그냥 그죠 하나님을 높다 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했다는 게 그렇게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장소 그죠? 이 틀을 잡아줘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죠? 알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또 찬양하고, 그런 이유로 찬양하고, 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8편부터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1줄 있고, 여러분이 두 번째 줄 있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련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 나무가와 백향, 아 백향 목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모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아 그죠?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든 할렐루야 가는 게한99% 명령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찬양을 해야 된다. 그죠? 그1% 마지막 도 명령어인데 그 조금 다른 명령어가라서 이거는 뭐냐면 명령어는 보통 너희들아 하라 그런 건데 이 1%의 명령어들은 우리 같이 하자. 그죠? 네, 그런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는 명령어예요. 네, 그래서 100% 명령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148편은 이게 두 구분인데,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찬양을 하라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라고 해서 이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에그 1절부터 6절에 있는 거 보면은 모든 천사들아, 모든 군대야. 그죠? 우리 국군 군대 말고 하늘에 있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와 달아,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하늘에 있는 하늘아, 하늘에 있는 물아. 그죠? 그뭐 대기권이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그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이게, 이게 찬양은 보통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소리는 이 공기가 있어야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데, 그 백휴만에 들어가면은 공기가 없는 데 가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것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 달과 별과 해야 해들이 어, 소리를 듣냐 그러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따르게 들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름이 그 루이 기글리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그 현대식 목사님이래서 옷도 그렇고 그리고 이 찬양 이 148장을 아,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텔레스코브로, 그죠? 레디오 텔레스코브로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을 향해서 그 별들이 어떤 그죠 레이디오 프리퀀시로 소리를 내나 그거를 다 이렇게 뭐 단어 아니 몇개 노래를 해갖고 그거를 짝 이렇게 디제처럼 맞춰요. 예 그다음에 그어 여기 칠절에 아 육절에 아 육절에 보면은 바다의 괴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 들으셨잖아요. 그 뭐냐 고래 같은 거 소리 내잖아요. 그죠? 고래 소리도 같이 이렇게 갖고 와서 그죠? 이 아이피드 아이패드에 다 넣어서 고래 소리 그죠? 그 별들의 소리를 다 해서 사람 목소리도 딱 추가해서 그죠? 그 찬양이 쫙 나오게 해요. 저는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식구한테 보내줬더니 별로래요. 신세들이랑 좀 달라. 우리 구세대들이랑. 그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정말 이 여기 이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죠? 이 공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로부터 이 타양과 달과 별들이 나타내는 말하는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라서 그죠 이제 일 절부터 오 절까 육 절까지는 이 하늘에 있는 것들, 7 절부터 십4 절에 있는 것들은 그죠 이어 음, 바다 동물 그죠 고래 같은 것 그죠 그리고 기상 현상까지도 그죠 여기 보면은 어어불 이자 이건 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번개 그냥 불내하는게 아니라 번개 우박 눈 그리고 설이, 구름을 얘기하는 거죠. 구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들아. 그리 그런 모든 이 기상현상에 대한 것들도 찬양하고. 근데 이 자연, 동물들, 인간들까지도 주냄,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 찬양을 드려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1절부터 6절까지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이, 어 한국말을 보면은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 5절, 5장 중간부터 보면은 그 찬양을 드려야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죠? 첫번 부분에, 그죠? 드려야, 찬양을 드려야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죠? 이, 이 영어로는 for 이라고 있어요. F or 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드려야 된 이유는 for, 그죠? because, 그죠?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그죠?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그 별과 달들이, 그죠? 그 생김새를 맞았기 때문에, 그죠? 창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또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에,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고 계속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 골로에서도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모두 다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그죠?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야, 나 너무 피곤하다. 그럼 우리 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속 지탱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법, 율법을, 법칙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죠? 별 돌아가는 거, 달 돌아가는 거, 그죠? 아, 달을안 돌아가는구나. 아, 달이 그냥 우리 지구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죠? 우리, 우리 태양들, 우리 그런 별들 움직이는 거, 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죠? 별벌일 별 없는 게 아니라 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습니까? 달력도, 그죠? 별하고 달하고 그렇게 보니까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그 바닷길 갈때별 보고 갔잖아. 이렇게 사람들이요. 그죠?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찬양을 드려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그죠? 7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이름만이 홀로 높다, 높고 높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죠? 무슨 이유예요? 예수님, 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그러면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여호와 그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멋있게 짓잖아요. 그죠? 영수. 길령자의 묵과 숫자. 그죠? 이 멋있잖아, 이름은. 그죠? 왜, 왜, 그니까 부모님께서,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죠? 그 물가 옆에 나무, 심은 나무처럼 되라고, 그죠? 그렇게, 어, 이름을 짓잖아요. 그처럼, 그죠? 어,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홀로 높고 높다. 그죠? 그, 그 인품이, 그죠? 그 인격체가 얼마큼 높은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높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만큼 높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도 높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내릴 수 없다. 어? 그죠? 물리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가를 그죠?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는 우리의 창조주 왕이시고, 그의 성품과 인격은 너무나 높아서 아무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구조를 보면, 여기에 그, 어 인간이 나오는데,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죠? 어 하늘에 있는 것들 얘기하고, 동물들 얘기하고, 뭐 기후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볼때 뭐가 생각나요? 창조가 생각나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거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을, 그래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라 거죠. 왜 다른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을 그저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고 만들어 주신 거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근데 그 이게 마지막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또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중요하지만 그죠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주인공처럼 그죠 찬양 그 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아요. 왜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그죠 삐지고 시험받고 <laughs> 그죠 그런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현실화가 돼야지 우리가 이 모든 몸, 온, 온 지구상에 있는 거에 조화가 잘 맞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이 찬양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좀 조금 조금씩 삐딱하게 나가면 이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오케스트라에, 그죠? 뭐, 플루트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뭐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서딱 맞추는 거를 이 오케스트라 이 지휘자한테 맞춰야지 다른 사람한테 맞추면 이 노래가 딱3천포번은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다그 찬양을 받아야 될 사람, 예, 하나님을 위해서만 해야지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다고, 물론 우리가, 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진짜의 찬양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나다인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어, 그죠? 바울이 얼마나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 그런 일을 우리한테 또 본보기를 해주셨습니까? 그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진리가 뭐예요? 내가 찬양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를 선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만족은 거기서 그죠? 찾아야된다는 것이에요. 차장 받는 사람으로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그게 어쨌든 학과장 넘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서, 그죠? 찬양을 받는 면에서 기쁨과, 그죠? 거기서 만족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음, 그죠? 여러분, 딱그 얘기하니까 종종 생각나죠? <laughs> 그죠? 그래서 직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죠? 뭐, 뭐가 중요해? 목사 직분 뭐가? 제가 그랬죠?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laughs> 아니 그그 그 이름 자체도 성도. Saint. Saint가 높아요. p a s t 가 높아요. <웃음> 그죠? 거미 <laughs> Saint. 그죠한국말에 재밌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이름이 뭐냐면 형이에요. 형 형자 들어간 게커미형 yeah, <laughs> 그거잖아요. 그죠? <laughs> 형이라고 불러. <laughs> 그죠? 여러분 제일 높은 게 성도입니다. Saint예요. Holy. 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목사는 그 직분, 집사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 올바른 관계성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수 있다는 게그죠 만족하고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노스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신앙의 근본적인... 표현이며. 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학을 많이 배우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성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하고, 배우고, q u i 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그죠? 초점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는데 찬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헛배운 거예요. 그죠? Theology leads to doxology. 그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신학은, 모든 신학은 찬양으로 끝내야지. 그냥 신학이 머리만 커지고 나는 이거 뭐 많이 알아. 그죠? 어, 누구막 지배하고 막 그렇게 하려면 그거는 올바른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네, 그죠? 음, 참 좋은 말이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카피를 잘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 구약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의 이유 이유 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왕을 찬양할 때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참 인간적인 인간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명언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 좀 나와야 되는데 <laughs> 한국 사람들이, 그죠 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보면 여기요, 우상에적인 것을 다룹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이 기독교 말고 다른 이 종교들을 보면은 이 달과 태양과 별들을 어떻게 여겨요 신처럼 여기잖아요. 큰 나무, 바위. 그죠? 응. 여러분, 머링카운에 제가 신학교를 머링카운에 다녔는데 거기에다 하면 사람들이 참 유별납니다. 그죠? 거기 얼마들로 유별 유별나냐면 그 사람들 굉장히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냐면 어, 락이라는 교회인데 산디오그의 락이라는 교회 있잖아. 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큰돌덩이돌덩이 돌덩이 앞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가, 아까 이상한 교회예요 거기는. 그 돌덩어리를 우상하는 그런 종교 단체입니다. 그게 제일 커요, 거기 가요. 머린카운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태양, 달, 별, 그렇죠? 돈, 명예, 오락. 이게 뭐, 태양 오을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중요하죠. 오락 중요해요. 셀프 케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신화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신이 된다는 게 뭐냐?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그 하이로버 캐러키즘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또는 그 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거나 발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아니면 하나님 더 위에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을 신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돈 보면 in God we trust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게 아니라 정말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추구함. 그게 우상승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거보다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도, 하나님을 좀 틀리게 아는 것도, 하나님을 좀 삐딱하게 아는 것도 우상숭배라는거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여기도 나오, 나오, 나오지만 사람의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의 최종 목적, 최고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해요? Do whatever make you feel good.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안 먹히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다 그겁니다. 여러분. Do whatever makes you feel good. Yeah. 여러분, 큰문제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이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 아무도안 하고 자기의 감정만 주장하기 때문에. My happiness is number one.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number one이 아니에요. 중요하긴 중요하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 근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있는데 근데 거기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그게 다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그러면, 어, 이게 그무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래요. 어, well, doesn't God care how I feel? 하나님은 나가 어떻게 뭐 감정하는데 뭐 상관 안 합니까? 당연히 감정하지요. 근데 그게 신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하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안 중요하겠어요? 그죠? 어,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죠? 의. 그죠?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그런 것을 더 해주겠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 최고에 있는 것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생은 뭡니까?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재림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 그 바이브 프로젝트 보면 다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죠? 정말 그 예수님을 행해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알수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신학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을 때 같이, 어, 나,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그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게 조금 더 가라지고, 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겸손한 마음에서, 맞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래서 또 가라지는 거죠. 저도, 어, 이, 이제, 저는 이제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그죠. 그래 찬양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찬양 듣는 애들은 조금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보다도, 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신앙을 낮게, 이렇게 낮게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죠. 야, 찬양 들을 까 봐야, 서유를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또 예, 그런 이제, 는데 예, 또, 근또 이거 계속 읽어보니까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죠 뭐, 올바른 신학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찬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또 해계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149장으로 넘어가서, 그죠? 그 149장에 있는 말은 이 공동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시온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어, 어,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 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여 하며 노래하여라. 묻 나라에게 복수하고 묻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죠? 예. 뭐 여기서 보면은 조금 어떤 거좀 겁나는 것도 많아요. 그죠? 복수하고 뭐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말라면서 여긴 다 복수하라. 복수한다고 나오네? 예, 그죠?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체에 대한 거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편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죠 예그 시편 2편에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니까 러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이 성경에는 나와요 그죠 그니까 러 아, 아,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누구 죽여라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뒤, 들춰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그 애국당에서 나올 때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면 여러분 그거 이겨나가겠어요? 절대로 이게 못 이기죠.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 이기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죠? 이제, 이제 우리, 어, 이, 우리의 역사는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끝날 쯤에 가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그 나라의 음모를 대적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벌을 주시죠 혼내시죠 그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왜 혼내시는 것도 아, 알려드리겠는데 어, 당연하게 그런 겁니다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니까, 장난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화시키는 것도 있다, 어쨌든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한 것처럼. 물론 주, 이스라엘 중요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탁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중요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그죠?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하다. 그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요하고 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잘좀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이 음,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죠? 이, 아주 기쁘고, 왜, 왜 그럽니까? 아무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발이었는데. 그저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아,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쓸만한 것 같아. 그래서 택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죠? 저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능력이 커서 이 일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요? 해 그래서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또 춤들이 나오는데 좀 여러분 언제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빼놓고 그죠? 언제 여러분이 콰이어 하면서 말씀 보면서 춤춘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예. 저는 춤을 이렇게 쳐. 대신 <laughs> 이거 몇개못 하면 딴거못 해요. 예. 그죠? 예. 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죠? 뜻만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죠? 예, 그만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감사에 대한 표현이 그죠? 우리의 몸까지도 움직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사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예, 똑같이 그 키라는 단어인데 그 이유,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뭡니까 아, 주님께서 당신을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죠?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때 기뻐하실까, 말까, 아닐까. 그런 게 의심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예. 기뻐하시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 따, 따, 딴 사람 보고 기뻐할 때라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계시면, 그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네. 우리 스바냐 삼장 십칠 절도 맨날 부르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는요, 한국말이 훨씬 좋아요. 영어 보면요, 좀 딱딱하고 별로 게 기분 없, 기분 안 좋아요. 한국말 읽어보잖아요, 그냥 그냥 소개가 확 그냥 틀리고 그죠? 확 그냥 틀고 너무 그냥 그 하나님 품 속에 이렇게 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자장가 불러주는 그런 표현이 확 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뭐 가리소 뭐 so 그 얘기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얘기 보는 것보다도 노래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백배, 천배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죠? 네. 그죠? God is so good. 그렇게 들으면 너무나 달라요. 이게. 그것도 누가 또 백그라운드를 God is so good. 할렐루야까지 해주면 은 너무 그냥 다 훨씬 다르죠? 노래 이렇게 못하는데도. 그죠? 너무 달라요. 그냥 God loves you 하는 것보다도 God is so good 하는 것보다도 그죠? 이게 딱 이렇게 어, 박자 어, 그좀 이렇게 통나물 따가리 딱 해서 나면은 확실하게 달라 이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대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특히 더, 그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죠그또 아, 어, 우리가 신약에 있으면, 어,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죄 속에 있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구약에도 있고, 이게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꼭 물어봐요. 그죠? 아빠, 어렸을 때 무슨 죄 지고 살았어? <laughs> 나, 나꼭 물어봐요. 그럼, 그럼 저는 꼭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죄를 기억하겠냐. 어? 묻지 물어보지 아멘 그죠 <laughs> 물어보지 말라 너희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짓면 안돼 <laughs> 그죠 <laughs> 그렇게 <그죠? 웃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네,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 또 이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네. 네? 네, 그죠? 뭐, 여러분,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미리 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죠? 그, 그, 그공생애 하면서 하나도, 일 하나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죠? 뭐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그냥, 그,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양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게요. 물론 뭐 잘하면 더 좋지요. 근데 못해도, 그죠? 더 마음이 가고. 그죠? 잘하나 못하나 아들과 딸이잖아요, 여러분. 응,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6절. 그죠? 이제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그죠? 이제 이게 올바른 예, 트랜슬레이션인데, 그죠?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목을 통하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손에 양날의 검이 되게 하라. 양날의 검은 이, 이게 무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양날, 양날, 양날 나오면은 항상 우리는 사사기 3자를 생각하는 거고, 에글란하고 에훗시 그죠? 하나님을 심판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날 얘기 나오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좋은 게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가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뭐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찬양이 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죠? 우리가 다시 들고 나가서 싸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들이 우리만 공격해더라도 우리는, 그죠? 그 사람들을, 그사람 세상 사람처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격하는 무기는 뭡니까?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죠? 1세기에 사람들이 그, 그 사자, 우리 에서 막 죽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죽었잖아요. 예, 네, 그 사람들의 무기는 찬양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심판, 그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심판 보면 우리는 좀 기분 나쁜지, 어쨌는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뻐,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건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올바로 살고 있나? 아니면 좀 삐딱하게 나갔나? 그죠? 운전할 때 여러분 눈, 눈 감고 운전합니까? 아니죠? 뭐 테슬라는 자기가 운전하니까 운동 감고 해야 되지만, <laughs> 그래, 도눈 뜨고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고, 조정하고, 좀 바꾸고, 그죠?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게 심판의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복수와 심판이 나오면, 어, 이제 이 사람은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그죠? 끝났구나 라는 단어는 파괴와 소면입니다. Annihilation. 근데 그런 단어로 안써 있어요. 심판이라는 단어지. 구원이 담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죠?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책망과 징계도 하나, 성경에는 뭐라고 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한다라고 나와있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책망과 징계도 안 하세요.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죠? 복수와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음, 어, 이. 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죠? 이 하나님의 이영이 담긴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글자만 아면 사람을 죽여요. 이 글자만 알면 나가 나가 죽이고 내가 남을 죽이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도 담겨 있지만, 그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영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문자 속에, 그러니까 왜 영이 문자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예, 고린도, 아, 디모데 후서에 써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문자를 준 거라고. 근데 그, 그러니까 이 문자를, 문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 이 글자만, 그죠? 이해를 해서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말 우리의 무기는, 그죠?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어,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이겼을 때, 어떤 무기 들었습니까? 찬양의 무기를 들었어요. <laughs> 마지막 날, 땡글땡글 돌고, 나팔 불고 막했어요 벽이 확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원리가 이 구약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무기로 오늘날 싸고 계십니까? 그죠? 그래? 뭐. 너... <laughs> <laughs> 그죠? 우리는 보통 어떤 무기냐면 세상에서 갖고 나오는 무기 똑같이, 똑같이 나가요. 그죠? 네. 배운 게이 그거니까, 이제. 네. 근데 근데 세상적인 게 그거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갖고 온 무기는 그대로 우리가 가려고 했습니다. 본받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본받아야지, 우리는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무기입니까? 그죠? 찬양의 무기를 갖고 와야 돼요. 그 근데 정말 우리가 보면서요, 어, 뭐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듣고, 이 많은 싸움을 보면 정말 이 마음에, 지성에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뭘 들어가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세상을 험받지 말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 거잖아요.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정말 사탄은 태초부터 그죠?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Deceiving. 그리고 어떻게요? 해 요한 계시록에도 미혹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탄한테 미혹을 당했잖아요. 나한테 숭배해, 내가 세상 다 줄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away from me, 그죠? 왜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사탄한테 숭배하고 그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거 보고 아마 이 생각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죠? 이 사탄은 마귀들은 거짓말 같은 그죠? 우리를 속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히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그죠? 우리의 무기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연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 영어 예배 때, 애나도 우리 애나가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우울했대요, 많이요. 그래서 우울했는데, 한 번은 이제 너무 우울해서 카우치에 앉아서 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씩 얘기했답니다. 근데 스무 개 정도 얘기하니까 그 우울한 게 없어져 버렸대요. 그죠?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음의 싸움에서 뭐 어떤 유익과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무기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150편, 그죠? 1 5 0편 그래서 심판하는 것도 이해가 됐죠 이제 절망적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이라고 1 5 0 편은 마지막 편인데 굉장히 이게 어, 이제, 이제 자리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했지만 예, 어,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명령어가 여기서는 열번 나옵니다 또 예, 그죠 예, 첫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오죠 이거는 근데 그 텐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그죠? 이게 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웃기게 나와요. 그래서 일 i 에 있는 i n i n t l e b i 고나오 a little bit of i t i n of 이 i t t l e f i t o r 아이고 f o r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 이, 이 아, i t h w i t h w i t h 여섯 번어 아이고. 여섯 번 나옵니다. <laughs> 그죠? 이렇게, with, with, with가 여섯 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로 처음부터 하나, 하, 이, 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그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했잖아요. 성소가 너희들이 나랑 만날 장소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이제 커져서 하늘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라. 그 성소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 막 마지막까지 다 찬양해야 된다.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그 그, 어, 시편 19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도, 여러분, 이 과학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두려워서 과학 공부하는 그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거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학을 많이 많이 알수록 더 내가 많이 모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농담으로도 내가 석 학사학위를 받았을 때, 어, 나는 많이 알고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석사학위를 하니까, 아, 내가 좀 많이 몰랐구나. 예. 근데 박사학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예, 그만큼, 그죠? 더 많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일은 벼, 이은 벼가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예 그거 그거 맞아 그거예요 난또 이런 벼룩이 나올 뻔했습니다 <laughs> 이해가되시죠 많이 배울수록 어떻게 해요 고기를 쓰인나왜 내가 이렇게 많이 몰랐구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알고서 뭡니까 빈 깡통이 예 <laughs> 네, 그죠 그 얘기예요 아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막고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많이 차봐요좀 축축축 소리가 들라잖아요 그죠 주름처럼 주름처럼요 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미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만큼 많이 알수록, 아, 내가 많이 몰랐구나. 그서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전지 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서 말씀으로써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역사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도 하셨죠? 약속당으로 인도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이, 정말, 이, 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고, 나중에 이제 50과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리고 또 3절부터 5절, 5절, 5절까지는 그냥 그, 이 정말 너무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도 나오고요. 그죠? 이 파이프 소리도 나오고요. 현악기도 나오고요. 심볼도 나오고, 그죠? 그런 자유로운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자유로 뭐이 정도는 우리가 하는데 그그 이상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차이는 아이들에게 자유스럽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꼭 뛰어다닙니다. 그냥 꼭 움직여요. 어른들은요. 꼭안 움직여요. <laughs> 그죠. 이 그게 자유가 좀 차이 차인 것 같아요. 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죠 좀 찬양하고 뭐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오더가 있어야 되지만 그죠? 그리고 또 집에서는 자유롭게 정말 주님의 찬양하시고 요, 우리 요, 그적용으로써 그죠? 적용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찬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신나게 조금 더 인게이지하게 그죠? 앨리스 앞에 선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라도 그죠? 눈도 좀 보시고. 그죠? 그죠? 이게 게 나도 같이 하고 있어. 그죠? 좀 그분들에게 흥을 좀 더해 주는 그죠? 그런 찬양에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잘해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빈 시간 있잖아요. 빈 시간. 그죠? 운전하는 시간. 그죠? 이 시간으로 저 시간으로 옮기는. 그죠? 그빈 시간을 뭐로 채웁니까? 코리안 드라마로 채우지 말고. 그죠? 유튜브를 채우하지 말고. 저도 요새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 짧은 거 있잖아요. 틱톡 같은 거.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건좀들 봐야 되고 빈 시간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요번 주부터 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을 조금 더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차, 좋아하는 찬양단을 유튜브에 딱 올려 놓으시고 그죠? 우리 교회 그도 몇개있 거라요. 그래서 올려 놓으시고 여러분의 빈 시간을 좀 찬양으로 채워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은 유혹이 오면 그재지으려는 유혹이 탁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요. 딱 이렇게 어쨌든 오고 어쨌든 계획적으로 우리가 세웁니다 어떻게 제일 지을까, 그죠? 예, 그런 시간에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찬양으로 싸워야 돼요. 찬양 틀어놓으십시오. 예, 찬양 틀어놓고 찬양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예, 그죠? 그만 그냥 권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함, 함께 그 누가 찬양에 나오든 함께 그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우리 전입교회 여러분들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 하겠습니다.